이 백제를 실감하다 영상은 보시면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멋지니까요.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도 영상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다들 그냥 이렇게 신앙을 가는 경우가 많은 곳인데, 전체적으로 한 15분 되는데, 보시면 올라가면 아니, 아주 작아요. 뭐 나오는 거예요? 편하게 안 보시죠. 뭐 나오는 거예요? 여기는 카오스. 황금의 물결. 그런 거 아닌가요? 관음보살성. 백제 관음보살성. 요게 수은이에요. 수은에 녹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. 혹시 휴대폰 보시라시면 데스크 앞에 있으니까 저 손가락에 있는 게 여의주입니다. 여의주. 여의주. 손가락. 자, 아래쪽에 앞에 나온 데에다가 위치를 맞추시면은 이게 빛이, 몸 안에서 빛이 차오릅니다, 이렇게. 물이. 딱 차오르는 거예요. 이걸 맞춰야 돼요. 저희 다리가 안 맞춰져가지고, 맞춘 데는 이렇게, 센서. 발? 안에서 신선꽃이 이렇게 딱 피어나는 거예요. 안에 이렇게 율려수가 타면서 이렇게 사람이 인간이 완성이 되는.
여기는 금동대학로 안에 있는 그 나와 있는 그 문양들, 그 동물들, 신수들. 금동대학로 안에 있는 원숭이입니다. 원숭이. 와.
여보세요? 한 5시쯤에 한 25명 가는데 자리가 있을까요? 25분요? 네. 예. 자리는 어디서 오시는데요? 제가 부여 박물관 관람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걸어가야 될 거거든요. 아. 예, 그 관람, 단체 관람해서. 도착하세요? 예? 5시에 도착하세요?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서 이따가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. 그쪽, 그, 거기로 가려고 하거든요. 아. 예. 예, 예, 그렇죠. 예, 예. 그럼 뭘로 준비하시나? 식사는? 뭐, 국밥 말고 또 있나요? 국밥이잖아요. 국밥하고 이제 곰탕이 있는데요. 곰탕하고 아, 국밥. 예, 예. 예, 25분? 예, 예, 예. 그러면,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아, 저는 박찬화입니다. 20명 될 수는 있어요. 20명에서 25명. 박, 그러면은, 20명에서 25명 된다는 얘기죠? 네네네. 5시경 된다고요? 네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이따가 뭐 일찍 저기 하면은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끝나면요? 예, 예. 네네. 예. 네. 단체 사진 찍고 일단 나가는 걸로. 공공대학